구독하시면 편하게 이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. 살모넬라 균에 주로 감염되는 식품은 1. 채소 2. 생선 3. 과일 4. 육류 수박의 암기법입니다. 삶아내면 안전하다 해서 살모넬라 균이라고 했지요. 보기에서 삶아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됩니다. 채소를 삶나요? 보통은 씻어서 바로 쌈 싸먹죠. 생선을 삶아 먹나요? 보통 굽거나 졸여서 먹죠. 과일을 삶아서 먹나요? 보통 껍질만 벗겨서 바로 먹잖아요. 육류 삶아서 먹나요? 맞아요. 고기를 푹 삶아서 수육도 해먹고 곰탕도 해먹지요. 정답은 4번 육류.